몇 개야 대체? 12개? 밥만 먹고 딱 끝나는 양이네 우리 집에서. 그치? 양상추 좋아. 촬영한다니까 뭔가 좀 이쁘게 까고 막 그러고 싶은데 1도 안 돼. 아 귀찮아. 양배추가 세상 귀찮아. 아 양상추. 왜 그래? 무유 안 먹겠다고 그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장갑 안 껴서 손에서 양파 냄새 나겠다. 큰애 왔누. 내려왔누. 양파 씻어와. 네. 나와. 어우 나 한 번 더 매운 거 올라와. 살려줘. 나는 씨를 뺄게요. 기다려. 여기서 막 국물 생겨가지고 막 빵 젖고 막 너무 싫어. 진짜 싫어하나 보다. 끝! 촉촉한 촉촉한 햄버거와 안 촉촉한 햄버거. 발음 안 되는 거 보소. 촉촉한 햄버거와 안 촉촉한 햄버거. 사실 이건 촉촉이 아니라 축축이 아닐까? 치즈 들고 와. 어 잠깐 허리가. 어? 내 허리. 님이 허리가 아프단 말 듣는다니. 그래. 이 치즈의 슬픈 역사를 아니? 여기 보면은 갈려있는 애들 보여?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맨질맨질하다. 맨질맨질해졌어 아주. 굉장하지 않니? 원래부터 한 덩어리였던 것 같아. 한 덩어리만 할 걸 그랬나? 치즈는 다다익션. 아, 다다익선. 좀 편하려고 슈레드 치즈를 샀는데 전혀 편하지가 않고요. 이럴 거면 그냥 덩어리를 내. 차라리 그래도 쌌어 심지어. 그러니까 꼼수 부리려다 망한 거라니까. 햄버거 빨리 먹어. 어? 햄버거 빨리 먹어. 귀여운 녀석. 올라갈게. 아, 괴롭히는 건지 이뻐하는 건지 가끔씩 감이 안 와. 이거 무슨 치즈야? 체다 치즈. 아메리칸 체다 치즈. 홈메이드 바다. 아이들이 만든 버터는 늘 옳지. 그 마하바인에 가끔씩 그 맛이 그리워질 때가 한 번씩은 있더라고. 있지 있지 있지. 마가린은 토스트지. 여기까지 있었던 게 요렇게 밑바닥에 깔림. 이거 식물성 패티거든. 콩고기라고. 그거 혹시 불고기야? 짜파게티에 들어가는 그런 맛없는 고기랑? 아 그래서 짜파게티에 그것도 안 먹어. 아니야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내 생각엔. 내가 지난번에 한번 해먹어봤거든? 생각보다 맛있어. 쫀쫀한 패티? 그래서 맛이 있어. 맛있게 해줄게. 페스코 베지테리안 정도의 느낌? 따뜻해. 생긴 거 보면은 진짜 햄버거 패티같이 처럼 생겼어. 그치? 고기 같아, 배지. 그치. 고기는 아니야. 식감은 패티 식감인데 되게 맥맛이야. 이렇게 해서 맛을 입히면 불고기 버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나의 바램. 확실히 채소를 만들어서 그런지 뭔가 소스가 늘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여기서 수분 엄청 빠져나오네. 패티 지금 점점 작아지는 것 봐. 잠깐만, 이거 12개 가능하겠는데? 어, 됐어. 가까스로 한 판 만들었다. 우와.
한국에서 그 얼티밋 샌드위치라고 있지 않나? 거기에 그 고기를 납품하는 회사야 이게.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오래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오래 구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 소스를 입히려고 좀 졸이는 중이기는 해. 어떻게든 맛을 입혀서 먹어보겠다는 강렬한 지. 이거 봐, 작아지는 거 봐. 고기 같은데 그냥? 그치,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지. 누구라고? 누가? 빨리 녹아라 이 게으름뱅이 녀석들아. 부쇼를 하겠다고? 예. 자, 너는 위에서 살짝 쿵 녹고 있으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 너희에게. 이쁘다 이쁘다. 왜 그래? 갑자기 놀렸어. 나 지금 빨리 먹고 싶은가 봐. 배고팠어. 잠깐만. 오래 안 걸린다니까? 급하게 먹어. 양파 보는 게 뭐 같아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크다. 그치? 짜잔. 한 스팸 커다란 거 하나 사이즈인데 진짜? 응. 높이 그 정도 돼. 치즈 녹은 거 봐라. 먹자.